지금부터 5월 첫 하루 속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상주 예배가 되겠습니다.
마음 돼지가 덩기면 구름장이 열리고 해가 나오듯 구름장이 열리고 해가 나오듯 지혜의 햇살 일체 공덕이 지혜의 햇살 일체 공덕이 저절로 나타난다. 저절로 나타난다. 마음 돼지가 텅 비면 마음 돼지가 텅 비면 구름장이 열리고 해가 나오듯 구름장이 열리고 해가 나오듯 지혜의 햇살 일체 공덕이 지혜의 햇살 일체 공덕이 저절로 나타난다. 저절로 나타난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 돼지가 텅 비면 구름장이 열리고 해가 나오듯 지혜의 햇살 일체 공덕이 저절로 나타난다. 한 번 더 합시다. 마음 돼지가 텅 비면 구름장이 열리고 해가 나오듯 지혜의 햇살 일체 공덕이 저절로 나타난다. 예, 우리가 지혜의 햇살 또 일체 공덕을 우리가 현실에 실현하고 싶은 것이 우리 소원입니다. 그 소원의 원점은 마음 돼지를 텅 비우는 것이다. 마음 돼지를 텅 비우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비워야 되느냐? 텅 비면은 어떤 공덕이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 배우면은 내 세포가 싱싱해져. 병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 사는데 닥치는 어려움도 복잡함도 다 그 안 숨통이 트이는 그런 방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돼지를 텅 비우는 이 공부, 이 공덕, 그 윤곽을 마음에 딱 품고 이제 실천하는 것. 나는 절대적 존재이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같이 두 번 합시다. 나는 절대적 존재이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절대적 존재이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무엇이 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마음, 습관이 안 된 그런 습관 그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음 돼지를 텅 비우는 공부는 기도, 독경 그런 겁니다. 근데 기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치원식으로 하기도 하고 국민학교식으로 하기도 하고 박사학위 수준으로 하기도 하고 저 아라한과 수준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공부의 차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비우는, 마음을 비우는 가장 첩경이면서도 기초적인 방법이 숨쉬기입니다. 숨 들이왔다 내쉬었다 하는데 공부가 이건 자기 공부가 이건 관세음보살을 하든 능엄주 화두를 하든 무자를 하든 삼세근을 하든 간에 호흡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진도가 많이 나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숨쉬기도 들이쉬다 내쉬다 하는 것도 대기요 할 때까지 약속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잘 지키나 내 호흡이 고르냐, 호흡에 따라서 내 생각이 정확했느냐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마음 돼지를 비우는 훈련입니다. 공덕이 많겠지요. 그래서 공덕이 허공에서 달덩이처럼 무지개처럼 떨어지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비우면 그 자체에서 공덕이 피어난다 할까. 그 자체가 공덕이라는 이 신념을 여러분들은 옥전사 다니는 다니고 육주 단경을 독송하는 우리는 굳게 가지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은 모든 해결책이 관세음보살의 천안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우리 관세음보살 그리워하지?
천수여 천하님 관세 모사를 그리워하는 그 실력이 고요한 마음 속에 있다는 이 신념, 그 다음에 이 신념이 그러면 찰나가 내 있으면 그 역할이 약하지요. 이런 진행 과정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 불교입니다. 그래서 입증을 백이요 할 때까지 구정에 맞춰서 숨 들이쉬다 내쉬다 그러면서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또 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비우는 자체에는 천수천안의 천안이라는 건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천수라는 것은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행이 내 현실화 된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인격이고 그 자체가 작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는 괴자 자세를 하시고 백여 하면 한 10분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리 아픈 분은 형식만 취하다가라도 제 몸을 편하게 하시도 그동안에라도 세포가 놀래가지고 혈액순환이 돼요. 자, 그럼 입증을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수고했습니다. 책 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애우라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호흡을 확인하는 건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발을 거듭할수록 이 호흡이 50에서 힘들었다면 다음에는 70에서 힘들고 이렇게 해서 자꾸 발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운다 하는 것은 멍 때리기가 아닙니다. 차를 몰 때 운전대를 바로 잡고 있는 것이 그런 중심 차리는 상태가 비우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멍 때리는 것이 비운 것이다. 멍 때리는 것은 잠깐의 휴식이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지혜가 나오는 마음 비움이라는 자리를 우리는 그 윤곽을 교제를 통해서 교제라는 것은 육법전서처럼 모두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보셔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은 오늘 교제로 들어가겠습니다. 48조 성공 48족 성공 그래서 우리가 공덕이 빈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공덕이 부친 육신통과 또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왕과 또 서가원 부처님의 천대국 하신의 그런 공덕이 빈 마음에서 나온다. 정리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13단원의 성공, 성품이 비었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은 가분한 것이고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 나는 이것도 모르겠구나. 이것도 모르겠다. 퀘션을, 의심을 가져야 돼. 의심이 생겨야 의심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1억 분지 1 정도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을, 페이지는 두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남군당 경기 13은 성공이로다. 각각 진심을 하여 선지식으로 설마하냐. 선지식아 수념이 나부레라 해명여설 하리니 각각 정하라. 수범원이 당연의 대지에 피한도라 자법은 수행이여 보제. 명불행하면 여한여하여 수행라는 법신가여 불러동냐로다. 마하자는 실행이 심량이 망대하야 유여공하나 막공신자. 나무이몽이라구옹이 능하미를 성신과 대지산하와 한민선인가 법선법과 전당지호하야 진제공중하나니 세인성공도여 만거리 진실자성이라 결일체 인법이 인각지여서 법선법하되 징계불사하며 불가염차하야 유여공하야 명기 자시마하행이라 미는 구념하고 진자는 신행
우유 미인하여 음식물사를 경지 위에 하니 차려 불시로 다시냐 이방되어 불행하면 시소라 맞고 공설하고 불수자에 살아야. 좋았습니다. 한 번 더 독송하겠습니다. 금기자기 삼보하니 각각지심이라 여선지식으로 설마 받냐 바람일 것하리라 선지식아 수념이나 구해라 해는 여설하리라 각각청하라 마하 받냐 바람일 자는 수범어니 당은에 사법은 수행이여 부재부념이니 부념불행하며 여하며 행자는 법신가여 불러 정야로다 마음가 마하자는 시행이 심양이 광대하야 휴여공하나 공신자 남무기공인이라 후공인응함이를 성신가대지라 일체촌목각인 선인가 법선법가 전당지옥하야 진제공동가 인성공도역부여신이라 승암만법이 신행이만법이 진시다 일체인급비인가 악지여성가 악법성법하대 징계불사 불가염창하야 유여공하야 명지리대니 자신하니 이는 구념하고 지나는 신행하니라 우유미 공신불사를 명기 위대하니 자유불시로다 신념이 방패 불행하면 시소라 맞고 공설하고 불조자행하 이라제다 49쪽 다섯째 줄 넷째 줄, 세인 성공도 역부여시야 여기를 한번, 여기서부터 제가 마치라는 데 같이 읽겠습니다. 세인 성공도 역부여신이라 성한 만법이 시래니 만법이 진실하사 연일체인 것이 각지여성과 악법선법하되 징계불사하며 불가염차하여 유여공하야 명지의대니 자시마행이라니는 구명하고 지자는 심행하니라 허공이 허공이 능함 일을 성진과 대지사나 일체 초목과 악인 선법을 다 허공이 품고 있다 말이야. 품고 있지만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집착하지도 않아. 그 내용이 밑에 부분에 사람의 성품에 대입시켜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단원 한 단원마다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다 뜯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독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제는 이렇게 매일 독송을 하기 때문에 듣고 옥천 해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정각 글씨로 해놨는데 멋있는 것도 모르겠지요. 참 멋있는 겁니다. 정지소지 하면은
중한 지혜로서 알 바요. 이는 법성계의 구절입니다. 법성계지 법의 성품을 노래한 시다 이 말입니다. 법성계. 법성은 유무이상의 가끔 하죠. 그 뜻이 예, 마음의 성품이 어떤 것이다 한 것을 법문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정지로 소지라. 정한 지혜로서 알바지 지식과 상식과 유무로서 알바가 아닌 그런 마음의 차원이 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도장 짓고 귀에 이근에 익히고 의심하고 하면서 마음의 인연을 자꾸 깊이 맺어야 돼. 그러면은 어느 날인가 눈이 번쩍 뜨어서 아 그거였구나 이래서 내 마음이 탁 개합이 돼서 막 운명이 구름처럼 없어지는 거야. 장애가 운명이라는 건 장애거든. 장애가 구름처럼 없어지는 그런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식구들한테 집안 식구들한테 이거 신임이 좋다는데 글자도 모르겠다 너가 알겠나 당신 알겠어 하고 인연을 자꾸 맺어줘. 그러면 요새 나 똑똑해서 핸드폰에서 뭐 똑똑 두드려갖고 엄마 이거다 저거다 그러면 엄마 애들도 인연이 맺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을 지읍시다. 그 다음 넘겨서 다시 듣고 싶은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길을 열라 자유. 예, 길을 열라 자유는 요거냐 우리 저게 송강 저게 먹고 맑고 향기롭게 주장하신 법정신님 잘 알지예? 멋지게 사랑하신 무소유로 멋지게 사랑하신 분의 글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라를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여동신님 마이크 들까요? 마이크 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열라 자유. 이 땅에는 많은 길들이 있다. 산길, 불길, 아스라한 새하늘 이야길. 그 길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간다. 우리는 왜 길을 잃어갈까? 두 발로 서서 걷게 되면서부터 문명을 만들고 문화꽃을 피웠던 사람들은 그 문명 끝자락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다리를 잃었다. 공중부양, 한마디로 둥둥 떠서 산다. 칸칸이 쌓여진 성냥갑 같은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공중부양을 했다. 길을 갈 때도 공중에 둥둥 떠다닌다. 걸음을 잃어버린 길, 그 길은 이미 길이 아니다. 숨을 쉴 별이 없다. 숨이 막히다. 티베트 말로 사람은 걷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걷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법정 스님은 서서 걷는 데서 사람다움이 배워 나온다는 말씀을 하신다. 터벅터벅 걸으면 길석의 풀들이 새나 곤충들이 내게 안기고 한 발 한 발 발을 옮기며 숨을 들이켜고 내쉬면서 자연과 공감하게 된다고. 걷는 행위는 숨 쉬는 행위다. 걷는다는 건 자연과 서로 통하는 소리, 어머니 돼지와 하나 되는 소리, 본디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놀이다. 그 잃어버린 길을 다시 돌려준 사람이 있다. 제주 올레길 걷기, 서명 주기, 놀명 신명 걸으며 천천히 걷는 길을 새로 냈다. 서귀포 출신 서명수 2006년 6월 산티아고 길 800km를 걸었다. 그 길은 야고보가 복음 전파를 위해 걸어서 널리 알려진 뒤 천년 넘게 수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신뢰했던 길이다. 그 길을 서명수는 50세에 걸었다. 그 여정 막바지에 영국인 길동무가 서명수에게 말했다. 이제 너는 내 나라로 돌아가서 내 길을 만들어라. 나는 내 파미도를 만들 테니. 이 한마디가 그 이상을 온통 뒤흔들었다.
나는 설문의 할망과 그 후손이 폐녀들 휘스토리가 담긴 길을 만들어야지. 제주 올레는 그렇게 태어났다. 본띠 올레는 자기 집 마당에서 마을 거기까지 이르는 골목길이다. 서병식이 숨은 길을 찾아내고 끊어진 길을 잇고 사라진 길을 되살리고 어떤 길을 새로 내 만든 제주 올레는 2007년 9월 제주도 동쪽 제1호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4호수가 열렸다. 태안을 품은 올레길은 믿음이 있다. 올레길은 목적길이 아니다. 그저 놀명 쉬명 걸음명 된다. 올레길에서 만나는 사물은 몹시 몹시 순하다. 바람이 그들을 순하게 만든다. 거칠고 두세게 느껴지는 제주가 아니 날선 것들을 깎고 다듬어 부드럽고 살아온 곡선으로 다듬어냈다. 그래서 바람은 제주 숨길이다. 겨울고운 제주 숨결이다. 그래서 제주는 부드럽고 느리다. 그 바람에 한국 사람뿐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마치 마을 어귀를 걷는 것처럼 그림을 취하는 길이 되었다. 그렇게 올해는 죽었던 제주를 다시 살린 제주 정문이 됐다. 인생 길은 이어지는 만남 길이다. 짝을 만나고 동물을 만나고 스승을 만난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안목을 깨치고 인생을 배우고 사는 고민을 터득한다. 까칠한 대로 부드러운 대로 모든 만남에는 서로 주고받아 서로 깨침이 있다. 길과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무작정 길을 떠난 경우가 많다. 부드러움과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리움 하나 달랑 들고 길을 떠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길을 걷는 건 해가 해탈이다. 나를 벗으나 너를 만나는 우리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직관과 감성에 나를 내어 맡기고 바람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길은 길에 든 사람을 강하게 받아들이고서는 부자 해제를 시킨다. 길이 가만가만 좋은 좋은 말을 걸어온다. 길이 다독인다. 길은 그렇게 우리 동무가 되고 연인이 된다. 그러면 길벗은 어느덧 제 흙에 겨워 노래하고 춤추게 된다. 그렇게 길에는 열림이 있고 만남이 있고 하이가 있으며 그렇게 내가 길에 들고 길이 내게 되었다. 바람처럼 산밭을 헤치고 뼛속 깊이 스며들어오고 빠져나간다. 무시로 나를 드나든다. 그래서 길은 신비롭다. 길을 열라. 우리는 그 길에서 자유를 만난다. 자유. 나는 자유다. 신비로 걱정한다. 한번 읽으면 별로 몰라. 내가 이거 원고 만들려고 여러 번 읽어. 좋았어. 이거를 책을 이제 꼽혀놨다가 다시 읽으니까 너무 와닿고 또 이 시를 하고 한번 더 읽으니까 너무 정감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만 읽지 말고 집에 가면 핸드백 속에서 이 잠자겠지. 저기 김혜란이가 김혜란 맞나? 김혜란, 이 동그라미 친 부분 한번 읽어줄까? 딴 목소리로 제일 벌벌 떨고 못 읽는 사람입니다. 일어나요. 마이크 좀 주고. 이 동그라미 친 거, 요 일로 와서 이름 소개하고. 인생길에는 동그라미 두 개지. 앞에 동그라미, 뒤에 동그라미까지. 제일 못 읽고 심장병 환자거든. 그래도 이제 강 키우려고 내가 불렀습니다. 그럼 이름 소개하고. 자, 김혜란입니다. 천천히 읽어요. 인생길은 이어지는 만남길이다. 짝을 만나고 동물을 만나고 스승을 만난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안목을 깨치고 인생을 배우고 사는 묘미를 터득한다. 까칠한 대로 부드러운 대로 모든 만남에는 서로 주고받아 서로 깨침이 있다. 길과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길을 떠난 경우가 많다. 어디론가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리움 하나 달랑 들고 길을 떠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길을 걷는 건 해방, 해탈이다. 나를 벗어나 너를 만나는 놀이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직관과 감성에 나를 내어 맡기고 바람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길은 길에 든 사람을 가만히 받아들이고선 무장해제를 시킨다. 길이 가만가만 조곤조곤 말을 걸어온다. 길이 다독인다. 길은 그렇게 우리 동무가 되고 연인이 된다. 그러면 길것은 어느덧 제 흥에 겨워 노래하고 춤추게 된다. 그렇게 길에는 열림이 있고 만남이 있고 한이가 있으며 그렇게 내가 길에 들고 길이 내게 된다. 바람처럼 살갗을 헤치고 뼛속 깊이 스며들어 오고 빠져나간다. 무시로 나를 드나든다. 그래서 길은 신비롭다. 길을 열라. 우리는 그 길에서 자유를 만난다. 자유. 나는 자유다. 순결에서 법정선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열라 자유. 이 땅에는 많은 길들이 있다. 산길, 들길, 아산, 세월, 기아길. 그 길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간다. 우리는 왜 길을 들어간다. 두 발로 서서 걷게 되면서 문명을 만들고 문화꽃을 피웠던 사람들은 문명을 살아가서 어느 날 갑자기 자리를 잃었다. 공중부양 한마디로 둥둥 떠서 산다. 칸칸이 쌓여진 성냥과 같은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주로 모르게 공중부양을 했다. 길을 갈 때도 공중에 둥둥 떠다닌다. 걸음을 잃어버린 길, 그 길은 이 길이 아니다. 숨을 쉴 별이 없다. 숨이 막힌다. 길의 그 말로 사람은 걷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걷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법정스님은 서서 걷는 데서 사람다움이 배워나온다는 말씀을 하신다. 더벅더벅 걸으면 길숲의 풀들이 새나 곤충들이 내게 담기고 한 발 한 발 발을 옮기며 숨을 들이키고 내쉬면서 자연과 교감하게 된다고. 걷는 힘이란 숨쉬는 힘이다. 걷는다는 것 자연과 서로 통하는 놀이. 어머니 돼지와 하나 되는 놀이, 본디 모습으로 돌아가는 놀이다. 그 잃어버린 길을 다시 돌려준 사람이 있다. 제주 올레길 걷기, 서면숙이 놀몽, 심몽, 크로몽, 천천히 걷는 길을 새로 냈다. 서귀포 출신 서면숙, 2006년 9월 산티에고 길 800km를 걸었다. 그 길은 야구보가 혹은 전파를 위해 걸어서 널리 알려준 뒤 천년 넘게 수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수호했던 길이다. 그 길을 서명숙은 50세에 걸었다. 그 여정 앞바지에 영국인 길동무가 서명숙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 나라로 돌아가서 내 길을 만들어라. 나는 내 카미노를 만들 테니. 이 한마디가 그 이상을 온통 뒤흔들었다. 나는 젊은 대할망과 그 후손인 해녀들 그 스토리가 담긴 길을 만들어야지. 제주 올레는 그렇게 태어났다. 본디 올레는 잔집 마당에서 마을 어디까지 이르는 골목길이다. 서명숙이 숨은 길을 찾아내고 끊어진 길을 잃고 사라진 길을 되살리고 없던 길을 새로운에 만든 제주 올레는 2007년 9월 제주도 동쪽 제1코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4코스가 열렸다. 해안을 품은 올레길에 믿음이 있다. 올레길은 목적이 아니다. 그저 놀놈, 심음, 걸음 된다. 올레길에서 만나는 사물은 몹시 순하다. 바람이 그들을 순하게 만든다. 거칠고 그세게 느껴지는 제주바람이 얇은 것들을 깎고 다듬어 부드럽게 살벌한 곡선으로 다듬어 냈다. 그래서 바람은 제주 손길이다. 결국은 제주 순결이다. 그래서 제주는 부드럽고 느리다. 그 바람에 한국 사람뿐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마치 마을 어디를 걷는 것처럼 위험을 취하는 길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은 추구하던 제주를 다시 사는 제주 명목이 되었다. 인생길은 이어지는 만남길이다. 짜를 만나고 동물을 만나고 스승을 만난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안목을 깨치고 인생을 배우고 사는 묘미를 들어간다. 낙치한 대로 부드러운 대로 모든 만남에는 서로 주고받아 서로 깨침이 있다. 길과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길을 떠난 경우가 많다. 어디론가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리움 하나 달랑들고 길을 떠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길을 걷는 건 해방, 해탈이다. 나를 지나 너를 만나는 놀이,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직감과 감성에 나를 내어맡기고 바람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는 길에 든 사람을 가만히 받아들이고서 무장해제를 시킨다. 길이 가만가만 조곤조곤 말을 걸어온다. 길이 다루긴다. 길은 그렇게 우리 동무가 되고 연인이 된다. 그러면 길것은 어느덧 제 흉에 이어 노래하고 춤추게 된다. 그렇게 길에는 열림이 있고 만남이 있고 화해가 있으며 그렇게 내가 길에 들고 길이 내게 된다. 바람처럼 살과 철을 비치고 뼛속 깊이 스며들어 오고 빠져나간다. 무시로 나를 떠나간다. 그래서 길은 신비롭다. 길을 열라. 우리는 그 길에서 자유를 만난다. 자유. 나는 자유다. 그렇죠. 두 번 읽으니까 또 좀 다르지요. 길이 소통이잖아. 마음을 비우는 것도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서로가 통하는 길이 됩니다. 그렇게 대입시키면 더 훌륭하지요. 답이 없다. 그 다음 넘겨서 뭐라 해놨습니까? 학법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황소처럼 늙어간다. 그의 삶은 사름지지만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한 번 더. 불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황소처럼 늙어간다. 그의 삶은 사름지지만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공감입니까? 예. 예, 우리가 이 세상이 넓고 또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부처님 법이다. 우리 세상 법은 한 평생, 한 세기, 한 국가 그런 것만 가르쳐. 그런데 불교는 시간도 영원하고 우주도 많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에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만 살찌우고 명예만 살찌우고 부귀영화만 살찌우면은 축생이지. 그 다음에 지혜를 쌓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요번 달에 요번이 5월 그분께 이제 5월 말쯤 이제 6월 초에 능엄주 철야정진 매달 첫째 토요일 날 철야정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비우는 공부를, 마음 비우는 공부의 급치가 능엄주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두도 많고 기도법도 많아요. 그러는데 기도의 목표는 마음을 비워서 길을 여는 거거든. 마음을 비우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마음을 비우는 것은 마음 속에 미세먼지 같은 사념을 정리하는 거다 말이야. 미세먼지보다 더 많은 구름 같은 사념을 정리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정리하는 것이 화두다, 화두입니다. 화두 중에서 능엄주 화두는 단어가 3,000 단어가 넘어요. 3,000 단어를 틀리지 않으려고 정확하게 하려고 정신을 바짝 채지는 그 공부. 그게 진짜 능엄주 철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건 부지런히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능엄주 철야에 와서 내 집중력이 어디까지 몇 시간까지 유지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 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이제 36번을 3시간에 하니까 1시간에 12번씩 하는 거야. 그러면은 번을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그거는 자기 연습행 이제 능력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은 안 보고 내가 정확하게 몇 번이나 계속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집중력 훈련에서 그 다음에 몰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집중이 계속되면 몰입이거든. 몰입이 계속되면 관통이다. 소원성취다. 착각이 없는 상태가 오래가면은 그거는 그 자체가 소원성취. 그래서 절을 한다든지 절을 하는 것도 108배 12번 하면 1000배야. 1000배 다 하는 동안에 내 생각이 정말 대참회라는 화두에 마음이 다 정확했느냐, 또 딴 데 놀러 갔느냐, 이런 걸 다 제대로 꼬누고 하는 그 공덕, 능음주 공덕, 또 이제 또 관음주력 하는 사람은 관음주력을 천주를 돌리는 동안에 내가 착각이 있었느냐, 딴 생각으로 놀러 갔느냐, 이렇게 해서 연부를 집중 있게 하고, 집중을 계속해서 몰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몰입이 얼마까지 연속되느냐. 연속되면 그게 삼매다. 요런 이제 공부의 어떤 깊이를 딱 마음에 새겨서. 그러니까 내가 공부만 했다, 이거 지었다 하면 부끄러운 거라. 아, 아직도 내 멀었구나. 이렇게 점검하면서 해야 되는 기회 중에서 옥천사 능음철이라는 아주 강렬한 몰입 훈련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세계평화 뭐 수륙천도대법회 이래놨거든. 이 부산에서 하는 불교 행사다. 부산시에서 부산 전체에서 하는 불교 행사인데 요 기금을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또 이웃 돕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시의 불교를 위상을 더 높이고 우리가 6.25 때 또 저 같은 세대는 일제시대 살았어. 해방되고 난 뒤에는 부제품 우리가 주인공 뚜껑 달라고 차 뒤에 따라다녔어. 그것도 반가워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적처럼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은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우크라이나가 힘들 때 우리도 도와야 돼. 네,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 각각 자의적으로 이제 동참해서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 함께 사홍서원 읽겠습니다.